이번 손씨는 송나라 때 선승이었던 자항요박의 불 꺼진 향로가에입니다. 불 꺼진 향로가에 물시계 소리, 가는 바람에 끈질긴 추위여, 봄 기운 날 휘저어 잠못 이룰째, 다른 꽃 그림자 옮겨서 난간 위에 얹네. 염송 제95집 공안송입니다. 금노향진 루성잔 전전경풍 진진한 춘색 뇌인 면부득 월이화영 상난간. 여기서 금노는 새로 만든 향로, 루성은 물시계에 물 떨어지는 소리입니다. 전전은 바람이 가늘게 부는 모양을 말하고, 경풍은 가는 바람, 진진은 추위가 끈질기게 계속되는 모양을 말합니다. 불 꺼진 향로가에 이 선시의 근거가 된 공안의 대강은 계빈 국왕과 사자존자의 대화를 통해 알수 있습니다. 계빈 국왕이 사자존자에게 물었습니다. 스님, 이 육신이 덧없음을 알았나이까? 알았습니다. 그렇다면 나고 죽음에 자유롭겠군요. 그렇습니다. 이 칼로 스님의 목을 시험삼아 베겠습니다. 이 육신은 옷일 뿐, 이 옷이 필요하다면 베어가시오. 계빈 국왕은 사자존자의 목을 쳤습니다. 흰물이 분수처럼 용솟음치며 왕의 팔이 떨어졌습니다. 이 시의 1구와 2구는 왕한석의 시 야직을 그대로 옮겨온 것입니다. 불 꺼진 향로가에 물시계 소리, 가는 바람에 끈질긴 추위여, 봄 기운 날 휘저어 잠못 이룰째, 다른 꽃 그림자 옮겨서 난간 위에 얹네. 자항요박의 선시, 불 꺼진 향로가에였습니다.